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북특사 파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며 지금까지의 과정은 미 트럼프 대통령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. 김지한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대북특사 파견 성과를 설명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고비이며 미 측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고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. 이어 미 측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낙관할 순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리고 외신 보도라든지 또 트위터를 보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. 그러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. 문 대통령은 4월 말로 합의된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가 서울과 평양, 판문점 등의 후보지를 제안했고 북한이 판문점을 선택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핵을 용인할 수 없고 궁극적 목표는 핵 폐기라며 미북 대화에 진전이 있어야 정상회담의 공간이 넓어진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.